자, 오늘 시장 준비 들어가 봅시다. 네. 뭘로 볼까요? 그 전에 잠깐 여쭤보고. 네. 오늘 대림 산업이 쪽에서 분할 상장이 오늘 되는 거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화학 쪽, 그 NCC 쪽하고 그다음에 건설 쪽이 나눠지죠. 예, 예. 그 전에 저번에도 이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대림 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원래 대림 건설은 따로 있고. 네, 고려산업과 삼호를 합병시켜서 이제 대림 그룹이 이제 자회사로 둔 약간 하우징의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주택에 좀 전문화된 이런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별개입니다. 네. 대림 산업은 대림 산업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편한 세상의 그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림 산업은 DLENC라는 DL 영어입니다. DL 네. ENC 다 영어인가요? 아니 ENC는 한글 한글로 DL만 네. 예. 아, 왜 사명들을 자기 이렇게 얽혀주실까? 네. 그리고 ENC. 이제 그냥 DL이 과거에 이제 그 DL 예. 대림의 약자겠네요. 대림 그렇죠. 네. 이제 약간 홀딩스의 개념인데 그 전에 이제 대림 산업이 그 NCC 석유화 예예 석유 그러니까 납사를 이제 크래킹하는 이제 네. 그 이게 이제 저기 여천에 있잖아요. 있는, 예, 네. 거기에 이제 한화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이제 그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학을 따로 이렇게 상장하지 않고 이제 지주사로 달았군요. 예,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사업형 지주사가 되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뭐 지분이 섞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네. 이제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거의 다 이렇게 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오늘 둘 다 매우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화학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건설주들도 그러니까 분할을 위해서 거래 정지되는 기간에 그렇죠. 기회 비용이 잃었잖아요. 예, 예. 다른 기업들은 올라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분할 재상장 당일 날은 네. 시세가 좀 강할 수 있다.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따상. 최소 두 자릿수 상승률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네. 동시효과 때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10초 후면 잡히겠네요.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저희 높고요. 지난해 말에 대림산업을 했었잖아요. 네. 네, 쪼개진다고 그래서 쪼개지는 걸 받으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제 네, 기억으로는 56, 44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 하여튼 굉장히 좀 강할 걸로. 근데 지금 동시효과가 나왔는데 DL로 그 홀딩스는 지금 약간 약보합 권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DL ENC는 우리 그 공모주의 흐름처럼 100% 떠서 이렇게 움직일 이런 좀 태세를 지금 뭐, 이제 개장은 봐야 되겠지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잠깐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대비하라 첫 번째로 가보죠. IP에도 인플레이션 바람이 분다 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요즘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증설 하니 많이 이 공장을 가니 많이 19조다 30조다 뭐 이런 상당히 거. 근거가 있어요. 네네. 속보 하나 지금 보내주세요. 예, 그 네. 니케이에서 발표한 데인데 물론 일본 쪽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 독일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만에다가 반도체 증산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게 아마 이제 당국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쪽으로도 분명히 요청이 왔을 거고 그러면 어디서 생산할 거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거냐 더기서 증설을 더할 거냐 네. 미국에 그래서 이제 오스틴이나 뭐 아까 네.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나.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너무 그쪽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오케이. 지난 그 시간 외에서도 다 그쪽으로 좀 쏠려 있고 또 뭐 자동차도 제가 보기엔 한 달 연장된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또 한 달 동안 기대감을 갖고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실효 수익률로만 보면은 이 IP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텐츠나 뭐 게임이나 뭐 아, 이런 말하는 쪽이 니케이는 니온 게이자이 신문입니다. 네. 네네. 아, 니온 게이자이. 네, 일본. 일본 경제 신문. 네. 어쨌든 뭐 이런 IP 쪽이 훨씬 더 이제 우월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IP라는 쪽에서도 확실히 좀 자극이 되는 이런 부분 좀 있고 아무래도 어떤 하드웨어, 어떤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드라마, 콘텐츠, 뭐 웹툰, 게임 이런 쪽에 있던 지적 재산권들의 확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흐름이 확실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게 갑시다. 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네이버와 빅히트의 어떤 협업 소식, 뭐 지분 수합 뭐 관련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OTT 업체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넷플릭스의
현재 되게 잘 나가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 그리고 이제 지금 웹툰을 바탕으로 계속 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 이런 쪽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좀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이제 뒤처진 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빠른 속도로 좀 적용이 되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39조 정도에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은 좀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에 조금 지친 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 밸류의 확장이 좀 쉬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모멘텀은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이제 뭐 드라마 제작사 또 이제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각종 뭐 3G 이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CG를 네. 만드는 뭐 이런 쪽에도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 이 요즘에 골동품도 서울 옥션 같은 종목들 차트 보시면 네. 툭툭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올라갔죠. 그렇죠. 골동품 쪽에서도 좀 인플레이션이 좀 들어가, 그러니까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골동품 가격도 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이런 옥션 그 경매에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 그 실적 상승, 편승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좀 다방면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게임 웹툰 또 이제 드라마 뭐 이런 쪽은 좀 한류 바람을 다시 타고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맞췄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좀 히트를 치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좀 하고 있는 드라마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사실 네. 뭐 지금 7만 원, 8만 원 하다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두 배, 세 배 간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드라마 제작사 중인 초록뱀이라는 종목도. 네. 좀 모멘텀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초록뱀은 약간 속 시끄러운 회사인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도 뭐 이거는 이제 IP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CG 쪽 이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원래 이제 위직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좀 대장으로 확 달려가고 있는데 덱스터라는 회사도 좀 놓여 있어요. 덱스터는 지금 뭐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한 것 같죠. 네. 되게 많이 아시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슬쩍슬쩍 첨가하잖아요. 네.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작년에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으로 대박을 쳤었죠. 바른손 E&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때 봉준호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투자 제작사들 다음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차기 했는데 차기 작품에 대한 언급이죠. 예, 차기 작품이 좀 임박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덜 오른 좀 부담이 덜하는 쪽에서 이런 좀 밸류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나온다면 확실히 이제 뭐 드라마, 컨텐츠, 웹툰, 아까 말씀드린 뭐 영화, 게임 뭐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겠고 종목은 제가 좀 상징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각 저 영역마다 하나씩 넣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덱스터, 바른손 E&A 뭐 이렇게 좀 넣으시면 혹시 집중은 있습니까? 네. 집중. 집중은 좀 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드래곤? 예, 뭐 저 작은 종목들도 저는 끼는 다 있는 종목들이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하긴 뭐 요즘 달걀 값도 뭐 물론 다른 요인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이 확 들어가서 지금 50%가 떴어요. 달걀 한 판에 8, 9천 원 하는 시대인데 이런 이제 웹툰이나 뭐 드라마 이런 IP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IP에도 인플레이션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대규모의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화폐를 저장해 놓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다양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골동품도 지금 뭐 들썩이고 네. 사실은 그래요. 그림 같은 것들. 네. 서록션 비싼 그 그림들. 혹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했거든요. 네. 근데 엊그제인가 한 20% 가까이 빵 뜨더라고요. 이제 좀 시작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좀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일부는 뭐 그 현금화 시장 하여튼 뭐 이렇게 갖고 뭐 거래 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옥션에 거래 그림 거래 경매도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이건희 회장 그 네, 상속세 예, 그것도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게요. 네. 풍문으로 들어서 갈까? 아니요. 저는 아니군요. 네. 하던 거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그러면 잠깐 또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알아보고 갈까요?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다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그 내용 정리. 네. 자꾸 키워드가 입에 배가지고. 키워드입니다. 네, 봅시다. 네. 뭐죠? 아, 조선주 얘기예요. 조선주. 조선주 얘기. 요즘 이렇게 조선주의 좋은 소식은 들리는데 조선주를 네. 다루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좀 주말 사이에 좀 찾아봤더니 울산과 거제의 경기가 좀 다시 꿈틀댄다. 그러니까 공실이 많았던 그런 이제 집들도 많이 좀 공실이 좀 채워져 가고 있고 많이 폐업을 했던 그런 식당들도 많이 이제 다시 재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LNG 추진선 또 뭐 네. 국제 해사기구 IMO 뭐 여기서 이제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이제 이런 규제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LNG 추진선의 수주를 거의 싹쓸이 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조금 나은 정도? 예, 이게 좀 주가들이 이제 3대 조선사들이 다들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정작 지금 컨테이너선 또 벌크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은 역사상 최고치를 좀 달리고 있고 네. 약간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딱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계속해서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2019년 말부터 이제 LNG 추진선을 중심으로 이제 러시아, 중동 이런 쪽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 선사들이 이제 발주가 먼저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좀 갔었는데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네. 뭐 납기를 거의 1년 넘도록 맞추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뭐 서버리고 뭐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고 일본 조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대로 된 그런 기술을 아직 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LNG 추진선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 뭐랄까 전체적인 그림이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저는 상당히 좋은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느냐 이게 좀 이 조선업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보다 조금만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LNG 추진선 이 에너지 관련된 쪽만으로도 국내 지금 3사 모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그 기술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72척 정도를 이렇게 좀 수주를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사실 거의 다를 지금 수주를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한 1,600척까지 좀 한 향후 한 5년간 내다보고 있는데 최소한 한 절반 정도는 대한민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과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이제 트리거가 이 조선주를 띄워주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이런 스탠스가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선사들도 본격적인 그런 발주량을 좀 받아가면서 지금 이제 72척 LNG선 72척이긴 합니다만 이제 현대 쪽이 한 40척 넘게 좀 가져가고 있고 좀 제일 좀 적게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한 8척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물론 이제 10년 전에 뭐 10수년 전에 나왔었던 이제 엄청난 양의 그런 그 가격 폭등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레벨에서는 한 두 단계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좀 뭐 따라가고 뭐 주도주를 매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대안주들도 좀 관심에 넣어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대형 조선사 3사 모두 이 LNG 추진선에 대한 이제 그런 확고한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장에 네. 놓고 보셔도 저는 대우조선해양 얘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형 잠수함 얘기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수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오늘 종목으로 좀 그러니까 오늘의 종목이라면 여기서 이제 좀 찝는 종목으로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리스트 중에서 집중도 그렇죠. 네. 대우조선해양을 집중하겠다. 뭐 한국화보는 이제 본행제 하는 그런 회사고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피팅 업체죠. 네. 다 이제 LNG에 관련된 그런 건데 좀 큰 종목 위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 선박용 사실 엔진 쪽도 우리나라가 조금 넘사벽입니다. 들여다봐야 되는, 예, 넘사벽이에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의 큰 이 핵심 키워드는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ESG라고 하는 개념하고 네. RE100 그리고 이제 주총 시즌 가면은
공정경제 3법 이런 용어들도 시장을 큰 움직이는 용어가 될 겁니다. 이따가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이베스트먼트 이런 용어도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환경과 동떨어진 기업들은 그렇죠. 투자를 하지 않는다. 환경과 동떨어진 기업들은 이제 점점 투자에서 발을 뺀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박용도 엔진이 이제는 약간 친환경적인 것들, 공해를 저감하는. ESS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배터리로 네. 가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큰 전향이 있으면은 굉장히 또 제2의 중흥기, 부흥기. 우리는 이미 내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하죠. 네, 그래서, 거제와 울산에서 경제가 슬슬 꿈틀댄다라는, 이렇게 준비하라 주제를 또 개장 전에 알려주셨는데요. 주가는 뒤따라 오기 마련입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제 개장 또 임박했으니까 조용히 차분하게 개장 준비하시면서 개장 후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